최근 20대 초반 여자 배우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공승연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이종현과 가상부부로 출연해 이름을 날리더니 최근에는 융융이 나르샤까지 출연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죠. 저도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공승연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승연 성형전 사진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옆에는 구아라인 것 같죠? 상당히 과거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화장을 너무 짙게 했다는 것과 눈 부분만 살짝 다른 걸로 느껴지네요. 공승연이 성형을 했다. 단정을 지을 순 없고 간단한 시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과거 사진을 봐도 얼굴형 코턱 입술 등 다른 부분은 전혀 모르겠고 역시 눈 크기만 차이가 나 보이네요. 그러나 자신에 맞는 화장을 하거나 아이라인 눈썹 등으로 얼마든지 크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진 못하겠습니다. 공승연 과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사진 같은데 성형전이든 뭐든 이렇게 예쁜데 논란이 일어나는 자체가 웃긴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너무 예뻐서 질투시기심에 괜히 그런 사진들이 억지로 비교되어서 놔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승연 몸매는 얼굴만큼이나 예쁜 것 같습니다. 과거 화보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좌측은 볼륨감과 섹시함을 강조한 것 같고 우측 사진은 청초하고 청순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몸매가 좋아 보이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과거 공승연이 화보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몸매가 정말 말랐는데 여자들이 워너비 하는 몸매 같네요. 남성분들은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무슬림한 여성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공승연 비키니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비키니 위에 티셔츠를 입어서 남자들이 탄식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히읗히읗. 공승연은 SM 출신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SM 출신 연예인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많네요. SM에서는 나왔지만 아직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배우 공승연과 트와이스 유정연은 동생 자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엔넷16에서 공승연은 동생 유정연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방송 당시 공개된 어린 시절 사진에서 공승연과 동생 유정연은 빛나는 미모를 뽐내 모태미녀 자매임을 인증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공승연과 유정연은 다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깜찍 발랄한 포즈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우애 깊네요.